이번엔 기능인 렌즈 기능에서 펑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능은 메뉴에서 파워 초점 또는 APS-C 또는 전체 선택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파워 초점에 대한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초점이 적용된 상태에서는 초점을 기능 링을 통해서 전환을 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비교적 빠른 속도로 초점이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반대로 굉장히 느린 텐션감으로 아주 느리게 초점이 이동하는 것을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링의 텐션감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초점의 속도를 느리거나 비교적 빠르게 전환할 수가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초점링, 지금 제가 돌리고 있는 건 FTN 기능을 통해서 초점링을 돌리고 있는 건데요. 훨씬 더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초점링 기능을 두고 왜 굳이 프리셋 기능을 통해서 파워 초점을 이용해야 되는가? 해당 기능은 전자식으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돌린다고 하더라도 균일한 초점 이동 속도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초점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르게 이동하다가 느리게 이동하다든가 이런 좀 불안한 기운이 좀 어느 정도 감돌기 때문에 초점 이동을 정밀하게 한다거나 또 부드럽게 균일하게 이동할 때 상당히 유용하겠는데요. 따라서 영상 촬영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파워 초점이라는 이번에 전체 APS-C라 전체 선택을 기능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능을 설정하게 되면 기능링을 돌리는으로써 APS-C와 풀프레임을 직관적으로 원터치 방식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600mm 렌즈이기 때문에 원거리 촬영에 굉장히 강력한 렌즈가 되겠지만 막상 또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뭐 야생 조류를 촬영한다고 할 때는 또 부족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원터치 방식으로 크롭을 전환해서 매우 멀리 있는 것을 촬영하고 풀프레임으로 전환을 해서 다시 또 원하는 방식으로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기능들이 600mm GM 렌즈에는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